마트를 가는 중입니다. 굉장히 방금 이제 메밀집 가가지고 메밀 칼국수랑 그리고 비빔이랑 그리고 메밀 막국수랑 메밀 묵이었나요? 메밀 묵사발. 메밀 묵사발을 먹었습니다. 묵사발? 네, 맞아요. 묵쌈. 수육수 먹고. 진짜 시골이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장국대, 내가 빨래 줄여다가 빨래. 진짜 MSG 하나도 안 들어간 맛.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건강해지는 맛.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자판기로 유무차가 있어서 유무차도 마시고, 지금은 저희가 저랑 고원 언니, 올리비아해 그리고 희진 언니와 함께 마트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창문을 여는 걸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가고 있고요. 비비 언니와 현진 언니는 창문 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옮겨탔어요. 보고 110번을 찾아서 붙여. 그게 더 빨라요. 그래? 74번인가네? 그럼 74번 찾아서 붙이게 갔네. 자, 저희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해볼까? 하나, 둘, 셋, 짜잔! 저는 지금 작품을 만든 거예요. 안녕. 안녕. 회 사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365일 이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떡해, 너무 좋아. 어젯밤에는 그래서 이제 밤에 산책을 갔거든요. 밤에 산책을 가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놀았는데 저는 여진이랑 한 새벽 2시 40분?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불 레이저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바로 숙소 갔죠.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이 파도 소리 하며 어제 그리고 막 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북두칠성이 보일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 나머지 별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하늘에. 그래가지고 별을 열심히 관찰했어요.